한국인은 특히 운회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직관력이 강하고 명분론에 특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에 강하게 꽂히는 강한 직관성과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겠다는 식의 강한 명분론이 서로 융합하면 뭐 하나 해야겠다는 쪽으로 다 같이 우직하게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이 보여온 역사성도 그랬습니다. 들불처럼 일어나더니 다 같이 불모지에서 엄청난 뭔가를 이뤄내왔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일부 정치계와 경제계에서 냄비근성이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을 비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꼬는 그 냄비근성 덕분에 1960년대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도 압도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은 약 7.5배였던 것에 반해 한국의 GDP 성장률은 무려 39.9배에 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외환위기 때는 국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들을 다 모아와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살려냈죠. 한강의 기적을 운운하면서 특정한 지도자나 기업인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국민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고 오늘날의 기업들도 없었을 겁니다. 반세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수출 대국 상위권에 진입한 것은 오직 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국 중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얼만큼의 특수성을 보여줬을까요? 중국은 2000년대에 세계 수출국가 7위에 오르더니 2010년대에는 압도적인 1위를 지켜왔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인터넷의 성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한국에서도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더 개량된 컴퓨터를 더 값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인터넷을 기억하세요? 월 3만 5천 원 정도 내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인터넷 정액제로 개화했어요. 사람들은 비교적 싸게 산 컴퓨터에 인터넷 정액제를 설치하고 서로서로 인터넷에 모여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인터넷에 모이니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받고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값싸게 제작한 중국 광저우발 제품이 온 세계에 유통되었던 거죠. 세계 각국은 중국의 천연자원들을 사들이면서 중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성장은 드넓은 대지에서 나오는 천연자원과 마르지 않는 값싼 인력 덕분이었습니다. 인력이 싸니까 물건을 만들 재료도 쌌던 거죠. 하지만 현재는 지적재산권 시비로 함부로 물건을 카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짝퉁으로 내수에서만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중국 내수경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폴로 같은 짝퉁 의류기업이 몇 개씩이나 되죠. 반면 일본은 1960년대에 세계 수출국가 7위에 오르더니 이후 3위, 4위를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이는 중국과는 달리 지적재산권이 엄격하지 않던 시절에 일본은 마음대로 기술대국인 독일 등의 제품을 카피하고 팔아먹을 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위계질서가 철저하고 성실한 일본 국민성이 이에 시너지를 더하면서 폭발적인 일본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으니 일본 기업들의 주가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세계 시총 상위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정도로 세계의 돈은 일본 기업으로 몰렸었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중국과 일본의 성장 시기가 뒤바뀌었다면 중국은 아마도 옛날에 세계 최강이 되었을 것입니다. 짝퉁을 가장 잘 만들고 유적과 유물 등 바위까지도 짝퉁으로 만드는 게 중국인데 지적재산권이 엄격하지 않은 1960년대부터 중국이 호황기를 맞았다면 그 엄청난 자원과 인력으로 무엇이든 짝퉁을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여서 초격차를 벌리는 경제대국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이렇게 그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지적재산권이 서슬퍼런 시대에 성장해왔고 인구조차도 중국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피를 함부로 하면 곧장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걸린 국제적인 소송이 들이치는 현실이었고 땅덩이가 작은 데다 팔아먹을 자원까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국이 처했던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부터는 발품 모아다가 팔고 남의 나라에서 재료를 사다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1910년대부터는 세계 6위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식민지를 겪자마자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나무껍질을 캐다 씹어먹던 그 최하층 밑바닥 국가가 보여준 사례였던 거죠. 출발선이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는 고도성장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초고도성장이라 해야 적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세계 어디에도 없던 아주 예외적인 사례였던 거고 세계 석학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칭송합니다. 한국은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직접 제조합니다. 전투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고작 9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서 조선업도 세계 1위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한국에 미 해군 전함의 수리를 맡기는 계약이 성사되었고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조선업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GDP 증가율이 세계 최고였고 수출 대국이 된 것 이상으로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현대 로템의 K2 전차는 독일과 영국, 미국의 첨단 전차보다 성능과 가격, 유지, 보수 면에서 우수하다 평가를 받으면서 호주,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 등 유럽과 인도, 이집트, 터키 같은 중동에서도 계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 역시 이미 호주에서 4조 원 계약을 체결한 만큼 그 기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무 같은 지대지 미사일과 신궁, 천마, 미스트랄 같은 지대공 미사일도 세계 최고의 미사일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곧장 끝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미사일 시스템을 지원해달라고 애원하는 이유인 거죠. 러우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한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같이 세계 최고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을 개발했어요. 10km 떨어져 있는 하늘의 드론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춰서 격추시킵니다. 지금까지 하늘에 떠있는 거수물체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를 들여가지고 대공유도탄을 쏘아 올려야 했죠. 하지만 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은 단돈 2,000원의 전기세만으로 10km 떨어져 있는 적 드론을 정확하게 맞춰서 격추시킵니다. 이는 유효사거리가 고작 2km 남짓인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레이저 대공포 아이언빔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성능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또 로봇계를 군사작전에 실전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 뉴스에 달린 댓글들은 중국이 마치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쓴 것들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로봇계지만 이 로봇계는 원래 세상에 있던 것이고 아주 진부한 프로토타입의 로봇입니다. 그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방사능을 측정한다거나 단순한 사격을 하거나 그냥 정찰을 할 뿐이죠. 이런 로봇계가 대당 가격이 무려 $9,000에 이르죠. 한국 돈으로는 1,258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블록1을 개량해서 레이저 발사 각도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그 1,250만 원짜리 로봇계는 단돈 2,000 원짜리 레이저 빔에 망가지게 됩니다. 머지않아 레이저건도 만들어서 충전해서 쓰게 되겠죠. 마치 스타워즈의 한 장면처럼요.
한국의 이 블록1은 점점 더 개발되고 개량될 건데 차후에 나올 블록2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만든 아테나보다도 월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시체제에 돌입한 한국의 영공이 그 어느 나라의 영공보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더해야 한국은 1990년부터 재래식 무기의 통신을 단절하여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깡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적의 통신망도 무력화할 수 있는 EMP 충격파를 개발하면서 광범위한 우주방어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얀 석유라 불리며 2차전지 핵심 광물인 리튬 매장지가 국내 울진과 단양에서 발견되면서 이와 같은 자원에서 탈중국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영구자석도 개발하면서 중국이 독점하는 아주 강력한 광물인 히토류, 이 히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점점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태양과 양자 컴퓨터인 퀀텀 분야에서도 우수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과학에 써야 할 정부 보조금을 없애버렸고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세계 1위입니다. 어렵게 번 돈들이 모두 은행빚으로 들어가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소비가 메말라 오래 버텨오던 가게들이 줄도 서나면서 폐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유지되나 국내 소비가 메마르니까 IMF가 한국에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내수 활성화가 되도록 혁신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한국의 신용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인의 역량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하나 지도자를 잘못 추대하면 국가의 위기가 왔습니다. 세상은 늘 묻습니다. 투표권을 가질 자격에 대해서 말입니다. 앞으로의 지도자는 국내 내수시장을 2019년 이전으로 돌려버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신뢰를 쌓아서 투자가 크게 확대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 이전에는 식당에 자리가 비지 않았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밤 10시가 넘어도 문을 닫지 않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밤 12시가 돼도 길거리가 왠지 환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길거리에 온통 임대가 붙은 공실들이 즐비하고 있고 그나마 문을 연 가게는 장사가 잘 돼서 낮에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되더라도 하는 수 없이 낮에 가게 문을 열고 초저녁이 되자마자 모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모세혈관이 썩어버린 거고 이 소비의 경색은 곧 돈이 안 돌게 하여 기업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고스란히 기업 공시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공시를 접한 투자자들은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지를 접게 해서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주저앉게 돼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되겠지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또는 가족과 친척들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면 이렇게 찬란한 개발 성과를 낸 과학기술 기업이나 기관들이 있다 해도 투자가 씨가 마르기 때문에 그들도 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뺀질거리고 투표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인들이 한 것만 보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잘못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니콜라스 아우줄라라는 사람의 예언이 화제입니다. 아우줄라는 아베 암살과 러우 전쟁이 일어날 것과 비행기가 공중에서 실종되고 이 원인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모두가 지금 실제로 일어났죠. 아베는 세이 굿바이 했고 러우 전쟁도 발생했으며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가 실제로 공중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전말이 밝혀지지 않고 있죠. 사실 예언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사람들은 늘 예언에 환호하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아우줄라의 그 예언은 특별히 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그렇다면 이 예언대로 될 역량과 기질이 있는가? 여러분 본인이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예언을 소개합니다. 첫째, 세계 초대공황이 온다. 미국 증시가 갑자기 어마무시한 폭락을 하면서 전 세계에 초대공황이 온다. 물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등하고 그에 따라 각국의 사회가 동요한다.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재정 불안에 시달리다가 그 은행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돈을 찾기 위해 뱅크런이 발생하고 은행들이 무수히 많이 파산한다. 거리에 폭동과 노숙자들이 넘쳐난다. 신뢰를 잃은 미국의 달러가 붕괴하고 새로운 통화가 급부상한다. 이 통화의 주인이 기존의 최강국인 미국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통화의 주인에 줄 서는 국가들이 강대국이 된다. 둘째, 극동지방에서 화산 대폭발이 일어난다. 극동지방에서 화산이 대폭발하면서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수많은 동식물이 말라 죽고 생존자들은 식량난에 허덕이다 죽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세계의 기후가 갑자기 돌변해버린다. 인간 역사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그 자연의 변덕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다 이때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두 세력이 10년 안으로 화해하고 연합하더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세력으로 급부상한다. 전 세계는 그들을 경외하게 된다. 극동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임박한 곳은 백두산과 후지산뿐입니다. 백두산이 폭발해서 남북이 힘들어져서 남북이 화해하게 될까요? 아니면 후지산이 터져서 일본이 힘들어졌기에 남북이 화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셋째, 대평화의 시대가 온다. 이런 식의 대환란의 시기가 지나가더니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지위가 다른 나라로 바뀌고 엄청난 고통과 공황, 자연재해 속에서 전 인류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더니 대평화의 시대가 온다. 어떠신가요?